오늘 증권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오전 짠 공략주를 듣겠습니다.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공략주 보고 계십니까? 오늘은 LG전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일단은 1분기 실적은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고요. 2분기에도 가전과 TV가 실적을 계속 견인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, 현재 그 공장들도 풀가동 중이어서 일단은 뭐 실적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부가 항상 관심일 텐데, 이쪽은 이제 성장이 막 시작하는 단계고, 결국엔 지금 뭐 조인트 벤처 설립 이후에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기존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밸류업이 된 것처럼 같이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단순히 지금 기존의 가전업체들과 비교해봐도 지금 PBR 기준으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의 월풀이라든지 일렉트로룩스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PBR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15만 원 정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20만 원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LG전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. LG전자를 비롯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모두 요즘 계속 박스권에서 좁은 움직임을 보여서 답답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제 좀 터닝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정상회담과 맞물려서요.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한참 뭐 연초에 워낙 기대감이 컸고 그것들이 이미 이제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분기, 3분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수를 올리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LG전자를 비롯한 회사들 대형주들이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한 5개월 가까이 지금 뭐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은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차장님 이 시점에서 LG전자를 소개해 주신 그 자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요. 여쭤봤습니다. 예. 예, 그렇죠.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거의 바닥권인데 이제는 예. 좀 고개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차장님의 전망대로요. 예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